아홉. 아, 10번 채웠으면 좋았을 걸. 이바이크가 성공하면 이제 세계 최초죠, 이건. 이바이크 세계 최초를 도전합니다. 차는 안쪽이랑이 날 것 같아요.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이바이크! 자, 오늘 아침 영하 8도인데, 이분들 오늘 귀를 무릎으로, 벌써부터 미끄러지시고. 갑니다! 안산에서 온 산악호랑입니다. 따십니다. 조승구입니다. 기어준다. 블루입니다. 하루입니다. 배웠습니다. 정마입니다. 갔습니다. 저는 MTV계의 구라뻥 1%입니다. 김구라 아니에요. 자, 이 코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초중급,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고수돌 코스예요. S코스 왔습니다. 간만에 백만님이 지난번에 멋지게 성공해서 대문의 영광에 올라갔던 곳, 오늘도 과연 백만님이 그동안 많이 늘었어요. 칭찬을 못해요. 전기차, 오늘 전기차 3대 나왔어요. 저 포함 겨울빛님, 그리고 싱싱구리님, 전기차! 자, 방향전환! 땡! 됐다 치고 없어요. 사나호랑이님, 오! 고수들만이 할 수 있다는 곳으로 올라갔고요. 고수예요. 많이 늘었어요, 진짜. 사나호랑이님도. 처음에 우리 왔을 때보다는. 뒷바퀴가, 예, 네, 그렇죠. 좋아요. 저 나무 공이에 걸리면은 아주 안 좋은데. 살렸고요. 됐어. 다시 방향 전환. 됐어, 성공이다. 가비 앞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훌륭하신 분. 이 미션이 아주 재밌어요. 해보면은. 네. 가스님 좋아요. 오. 자, 과연 바들바들. 하루님. 아. 좋고요. 오, 좋아요. 좋다, 좋다. 좋아요. 방향 전환을. 조금 더. 네. 요새. 아이고, 왜. 자, 백만이. 백만이 이제 호핑이 없어서 조향으로 지난번에 성공했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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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루님. 오.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곳으로.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야, 아주 오! 오! 오, 오 뭐야? 오, 나이스. 아, 아깝습니다. 카스님. 아, 카스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한 동작. 칭찬을 못해요. 이바이크. 나이스. 이바이크. 나이스, 아이고. 이바이크. 보자, 바이크고. 바로님. 안정적이에요. 조금 많이 내려, 많이 내려와서. 오, 됐어요. 꺾었고요. 자신이 쌍급자 코스. 백만님. 자, 꺾었어요. 과연. 오, 웬일이죠, 오늘.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나나나 이거가 제일 아까운 거야. 이렇게 되면 제우스님 꺾었어요. 일단 꺾었어요. 올라갔고요. 오, 좋아요. 오, 가볍게 넘어갔고요. 아, 아깝이. 이시구리님 제가 미쳐. 카스님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겨울비님. 이바이크. 전차. 한 방인가요? 그냥 오, 막. 됐어, 됐어, 됐어. 나 잘. 수평으로 방향전환 하고. 됐어, 됐어. 성공입니다. 이바이크 성공입니다. 블루님. 예전에 루피님. 상급자 코스. 오, 좋아요. 좋아요. 아유. 오늘 뭐 잘 안 됩니다.
살리나요? 오! 뭐지? 아이고, 아깝이! 올라왔고요. 아이고, 조향은 안 되네. 제우 스님, 오늘 스님이 두 분 나오셨어요. 중 아니에요. 제우 스님. 제우 스님, 좋아요. 잘 꺾었어요. 네. 나이스. 현재까지 나이스. 힘. 과연, 한번 뛰어야 되는데. 하 스님. 하 스님. 좋아. 아이고. 그냥 가버려요? 땡입니다. 가시니? 오늘 왜 이러시나요? 조향으로 꺾을 수 있어요? 좋아. 나이스. 갔습니다. 갔으니. 천천히. 빨라서. 빠르지만 않았으면. 가시님. 좋아요. 오! 내려와서 뒷바퀴를 살짝 돌리면 좋겠어요. 예. 네. 좋고요. 다면은 안 닿았어요. 좋아요. 나시님이 힘이 좋기 때문에 될 거로 예상되고요. 이게 또 운이 안 맞았다가 됐습니다. 나이스. 성공입니다. 자, 백만이. 백만이 가끔 한 방이 있어요. 잘 들어갔어요. 한 방이 있어서. 에라이씨. 전문 용어예요, 에라이씨는. 파스님. 되죠? 아무데로 가도 되죠? 좋아요. 자, C코스. 한 방인가요? 한 방이에요. 이게 어려운 건데 한 방이었어요. 조향 연습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나우프리가 쉽지 않아요. 타다닥 끝. 이거 한 번도 성공하지. 전기 자전거. 깜짝이야. 가시님. 천천히 페달이 안 끊기게가 중요합니다. 좋아요. 아이고, 돌 뒤에. 조향 미션. 나스테이. 또 이거 보면 또 코스 사정료 달라고 또 분명히. 스님. 좋았어요. 조향 스님. 조향 스님. 아, 이거 전깃발이에요, 전깃발. 전깃발. 정만이. 현재 이 바이크만 성공했어요. 이 바이크 두 대 성공했고요. 없어요. 파스님. 파스님. 자, 제가 가만히 있어서 촬영만 하니까 입이 얼어붙었어요.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연필님! 올라갔어요? 비틀비틀! 마지막! 관문!
통과 성공입니다. 이 코스가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어! 잡았다. 좋아요. 마지막이 어려워요. 오! 올라갔어요. 이야, 겁나 잘 태어나네. 성공입니다. 호랑이님 살렸어요. 예, 네, 살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갈 건가? 오, 이거 그렇게 쉬운 코스가 아닌데 다들 그냥 쉽게. 좋아요. 됐다. 아니, 아니. 올라간다고. 자, 올라왔어요. 백마지. 여기 코스가 세 개가 있어요. 오, 좋아요. 오, 백마지. 과연. 나이스. 오. 이야, 아깝습니다. 이거 진짜 아까운데. 아, 싱싱구리님, 이 바이크. 근데 이 바이크도 수준이 있어요. 겨울빛님은 성공했고요. 수준 차이가 좀 나죠? 같은 이 바이크인데. 올라갔고요. 아, 이 바이크. 오, 올라갔어요. 오기가 나, 뭐죠? 오기 발동! 나이스! 성공입니다. 아~ 와, 위험하게 성공했어. 뭐하네, 어떡하나. 형님. 됐어. 오, 좋아요. 그냥 계속 가면 되는데. 아~ 없어요. 코스 저 벗어났어요. 자, 여기 오면 이제 깨알 같은 실력 자량. 아호, 아, 열 번 채웠으면 좋았을 걸. 아유, 타이어가 안 돼, 이 상황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슬리 뒷바퀴에. 자리를 좀 보는 거야. 짧다 활주로가 이 바이크가 성공하면 이제 세계 최초죠 이거.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도전합니다. 차는 안쪽이랑이 나을 것 같아.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이 바이크. 우. 3등도 맞아 지금 너. 내가 그냥 썼거든. 이렇게 잡는 것이 뭐. 안 돼. 오, 잡아. 갑시다. 가.